안녕하세요. 블루라크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일 화성에서의 혈투는 결국 홈팀 IBK 기업은행 승리였습니다. 오늘 엄청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기업은행이 GS를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지난 1, 2라운드 패배를 만회했고 지난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기적같은 리버스 스윕 역전승에 이어 이 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로써 기업은행 정관장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고 3위 GS를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합니다. 네, 오늘 IBK 기업은행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폼프의 토스, 아베크롬비의 백어택, 그리고 최정민의 블러킹입니다. 먼저 폼프는 오늘 태국에서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힘을 받았는지 아베크롬비에게 쏴주는 백어택 토스도 경기 내내 안정적이었고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경기 막판 최정민한테 정광석화처럼 쏴준 백에이 속공 토스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아베크롬비, 네, 브리티니 아베크롬비 오늘 경기 MVP였는데요. 1순위 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 올 시즌 최다 득점인 42득점에 무려 52%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오늘 무려 16개의 백어택을 장렬시켰습니다. 가히 백어택의 여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활용 점정, 최정민이 블러킹이죠. 올 시즌 블러킹 전체 1위를 달리는 최정민, 오늘도 상대 괴물 용병 실바의 블럭 공격을 차단하며 6개의 블러킹을 잡아냈습니다. 블러킹 공주인가요? 최정민 179cm 단신 미들 블로커지만 이 연사 최정민 다음 국대 미들 블로커로 뽑혀야 된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네, 우리 국대의 미래로 생각한 F4 이주아, 박은진, 정호영, 이다현, 네, 이 4명에 비해 최정민 가장 단신이지만 가장 블러킹 잘하고요. 속공도 잘하고요. 나이도 21살로 4명 중에 가장 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4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최정민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GS는 큰일 났습니다. 지난 경기 현대건설에 맥없이 셧아웃 패를 당하더니 오늘도 지면서 올 시즌 첫 연패에 빠졌습니다. 경기 내용도 그다지 좋지 못했고요. 특히 괴물 외국인 선수 용병 실바가 지난 현건전 36% 공격 성공률에 이어 오늘도 39% 공격 성공률로 두 경기 모두 30%대의 공격 성공률에 머물렀습니다. 4세트에서 성공률을 끌어올렸지만 확실히 최근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GS는 코브가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짰길래 앞으로 원정 5연전을 치릅니다. 오늘 경기까지 하면 원정 6연전인데요. 다음 달이 돼서야 홈으로 떠나게 됩니다.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상현 감독 오늘 화가 많이 난 것 같던데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강소희, 정대영, 실바 불러서 네, 치킨에 콜라 한잔 하면서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